GTV가 추석을 앞둔 전통시장 현장에 나가봤는데요. 고물가에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한숨소리가 꽤 큽니다. 조금이라도 이런 어려움을 줄여보자며 경기도에선 이번 추석 연휴 지역화폐 혜택을 늘렸다고 하니까 이왕 장 보시는 거 챙겨보시죠. 최재형 기자가 현장 분위기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. 시장 통에 들어서자마자 동태포를 뜨는 상인이 큰 소리로 손님들을 끌어모읍니다. 과일 가게, 고깃집 등 상점마다 차례상에 올릴 성수품이나 추석 선물 세트 판매가 한창. 업종은 다르지만 상인들은 저마다 추석 대목 장사를 기대하며 물건을 꽤나 준비했습니다. 하지만 다들 장사가 시원치 않은 상황. 물건을 막 고갈 올라가지. 뭐 성인들 뭐 어떻게 하라고. 이게 전부 다 시장 볼 때 반절씩 줄여서 봐요. 작년에 20만 원 봤으면 올해 15만 원 정도. 이렇게 작년이니까 상인들도 힘들고 또 말하자면 집에서도 기대를 못 걸어. 안 해. 그냥 포기해. 이번 추석에 이런 거는 그렇게 오른 게 없는데도 그래도 그냥 이 올랐다는 게 입에 배가지고 그냥 무조건 다 비싸다고 이제 그냥. 20년 넘게 이 자리에서 과일 가게를 하던 김현주 씨도 비슷합니다. 올해는 한 10만 원 쓸 거 5만 원밖에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. 아, 그래요? 예, 네, 완전히 반이에요. 인터넷으로 주문이 옮겨가면서 시장 장사는 그야말로 추석 대목 기대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고 재료비와 임대료는 상승한 반면 올 추석 소비는 줄어 매출이 대부분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반응입니다. 올해는 특히 고물가 소비 심리가 구매자들의 지갑을 닫게 하는 분위기. 물가가 너무 비싸네요. 특히 고기값은 뭐 그냥 예년에 비해서 큰 차이 없는데 야채값이 너무너무 많이 올라서 원래는 이 그 전에다 쪽파를 넣으려고 했는데 쪽파가 조그만 거 한 달에 7천 원이에요. 그래서 그냥 제가 부추를 바꿨거든요. 물가가 너무 비싸요. 비싸서 사람들도 없는 것 같아요. 추석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. 오늘 훈훈하네요. 현장에서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는 실제 더 매서워 보입니다. 여기에 태풍 소식까지 지난 주말부터 장을 보러 좀 나오나 싶었던 사람들의 발길은 추석 대목 같지 않게 줄었습니다. 주말에 이번에 태풍 와서 사람이 생각보다 뉴스에서 뭐 태풍 온다고 하니까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. 하지만 며칠 더 남았습니다. 경기도는 추석을 앞두고 여러 민생 대책을 마련했는데 특히 시장 가실 때 지역 화폐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대부분의 시군 경기지역화폐가 인센티브를 10% 지급하고 월 충전 한도액도 최대 100만 원까지 운영하는 곳도 있으니까 이 점도 따져보면 알뜰 소비에 도움될 것 같습니다.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.